자, 이 문제는 아까 7-1번과는 성향이 좀 달라 보이는데, 이것도 어디서 틀렸는지 한번 보여줘 봐봐. 설명해 볼래? 어떻게 풀었는지 과정을 얘기해 볼수 있겠어? 밑에 있는 시계값이 밑에 시계 5랑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시계를 나누면 X는 뭐라고 써야지? 3 마이너스 2보단 크거나 같고 3보단 작거나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그런데. 그 문제는 일단 이렇게 얘네 둘 연립해서 정수의 X의 개수가 4가 되는데 문제는 5는 아무런 영향을 못 주잖아요. 이 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A는 무조건 어쨌든 A는 이 시간에 있으면서 연립되면 자, 내가 이제 하나 물어본 건 A가 이 시간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지? A가 저 언제 A가 쌤의 질문에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 부동시 이 부등시간에 A가 있다? 안에 그럼 이거네. 가능성 2번을 말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요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 문제 원하는 교집합이 없어. 맞아. 네 그래서 아예 답을 구할 수 없으니까 가능성 1번은 제하고. 근데 문제는 그래서 A는 뭐 이렇게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0, 1 해서 일단 1은 포함해야 돼요. 근데 2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한번 해봐. 그래요. 그래서요. 그래서 A를 좀 이쪽으로 당겨야 돼요. 0이 이쪽에 온다 이 얘기야. 네. 그래서 A가 1일 수는 있는데 0이어선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여기 5번으로 갔어야지.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왜 빼기 1과 0을 선택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왠지 알것 그 다음에 그때 어떤 오류란가 있었으면 이때 이제, 아, 내가 그런 오류가 있었나 보다 배우고 이제 넘어가야죠. 저기까지 왔거든요. 저기까지. 근데 문제는 A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 생각했어. 그러니까 A를 마이너스에 있는 걸로. 그 A를 뭔지 알겠어. 부호를 좀 가지고 생각할 때 혼란이 있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 부호 혼란이 있었구나. 그래요, 알아두겠습니다.